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우등생이 아니었고, 군대 갈 때까지만 해도 아주 게으르고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 영어를 밑바닥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가거나 누구에게 배우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시행착오도 많았고 시간 낭비도 많았지만은 꾸준히 노력한 결과 나중에는 외대 통역대학원에도 들어가고 졸업한 후에는 방송국에서 또 국제회의에서 통역도 하고 또 서울 종로에서 주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살다가 지금은 공기 맑고 따뜻한 거제에 내려와서 전화로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 선생이면서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은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 또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60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또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만족해서 지난 60년 동안 이 교회 다닌 것 전혀 후회하지 않고 남은 여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이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시면은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업은 매일 아침 6시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CNN 뉴스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1부에서는 제일 처음 나오는 다섯 문장 정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2부에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여덟 문장 정도 독해 위주로 공부합니다. 3부에서는 앞에 나왔던 문장 중에서 한 문장 발췌해서 분석합니다. 4부에서는 뉴스의 그 다음 부분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 올려놓고 또그 뉴스의 첫 화면을 올려놓으니까 그걸 보시고 찾아가셔서 오리지널 뉴스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잘하시려면 첫째, 단어 암기 하셔야 됩니다. 단어를 모르면 영어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저희 수업 1부, 2부 합쳐서 모르는 단어가 15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부지런히 외워주시면은 2, 3개월만 지나도 놀랄 만큼 발전하고 또 외워야 될 단어의 숫자가 많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혹시 영어 문법 공부할 필요 없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다 하는 말을 하는 사람 보면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마치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큰돈 벌수 있다 하는 사기꾼의 말과 똑같습니다. 문법 모르면 절대로 고급 영어 할수 없습니다. 현재 적당한 문법책이 없으신 분에게는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밑바닥부터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생각했습니다. 또 서울 종로에서 주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첫째, 영어 공부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탁상공론이 아니고 제가 독학하면서 실제로 시도해 봤던 수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었던 방법 소개해 놨습니다. 그리고 독학하면서 문법책에 나오는 설명을 여러 번 읽어도 이해가 안될 때가 많아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영어 문법은 누구나 차근차근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교수 하듯이 아주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하라는 대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은 누구나 혼자 공부하셔도 고급 실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분은 참몇분안 되십니다. 그래서 혼자 해보시다가 잘안 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력이 완전 밑바닥,
알파벳만 겨우 아는 정도 같으면은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그렇지는 않고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6개월 내지 9개월 같이 공부하시면은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분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 저하고 같이 하시면은 더 빨리 확실하게 고급 실력에 도달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시고 한번 무료 청강해 보시고 수강 여부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뉴스를 가겠는데, 뉴스를 알아들으려면 첫째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뉴스를 시청했는데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하다. 그러면 당연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두 번째, 단어를 알더라도 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독해 능력이 없으면은 뉴스를 시청하면은 단어는 귀에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 영작 실력.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은 귀에 잘 들리고 영어로 표현할 수 없는 문장은 잘안 들립니다. 그래서 독해력과 영작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방법은 문법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해보고 영작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여러분에게 번역할 시간, 영작할 시간을 계속 드리는데 제가 번역하세요. 그럼 번역하시고 영작하세요. 그럼 영작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혹시 이런 설명을 들으시고 그렇게 공부하려면 힘들고 오래 걸리겠다.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잘할 수 있는 방법 없나 하는 그런 게으른 생각 드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 생각을 빨리 버리시든지 자신이 열심히 할수 있는 분야로 가고 영어는 포기해 주세요. 자, 이제 오늘 3월 27일 CNN 뉴스 공부합니다. 화면 정지시켜 놓고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 암기해 주세요. 참고로 이 오늘 뉴스는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미국에 지금 대통령 선거전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민주당도 공화당도 아닌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한 사람 있는데 이름이 케네디입니다. 아마 케네디 집안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어떤 여성을 자기 러닝메이트, 즉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면서 연설한 내용입니다. 그 감안하시고 자 단어 암기 시작. 예. 단어 암기하셨으면 이 사람이 말한 연설 첫 부분 좀 들어봅시다. 목소리가 굉장히 아름답지 않고 끌끌끌합니다. Technology has been a lifelong passion for my future vice president. This is important because I also wanted a vice president who shares my indignation about the participation of big tech as a partner in the censorship and the surveillance and the information warfare that our government is currently waging against the American people. And that's why I'm bringing on someone with a deep inside knowledge about how big tech uses AI to manipulate the public. I want a partner with strong ideas about how to reverse those dire threats to democracy and to our freedoms. 예. 이제 화면 정지시켜 놓고 본인이 알아들은 것잘 정리하셔서 마치 친구에게 예, 너 없는 사이 이런 뉴스 들었다라고 말하듯이 우리말로도 한번 해주시고 영어로도 한번 해주세요. 아직 실력이 약해서 알아들은 게 별로 없는 분도 여기 단어 보면 대충 짐작 가는 거 있죠. 그 짐작 가는 거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서툴러도 괜찮고 거짓말 섞여도 뭐라 그럴 사람 없으니까 꼭 한번 시도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하셨으면 세부적인 공부에 들어갑니다. 1단계 짧은 문구 듣고 따라하게 합니다. 제 발음을 들으시고 알아들은 대로 따라 하시는데 반드시 우리말로 무슨 뜻인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따라해 주세요. Technology has been a lifelong passion for my future vice president. It's important
Because I also wanted a vice president who shares my indignation about the participation of big tech as a partner in the censorship and the surveillance and the information warfare that our government is currently waging against the American people. And that's why I am bringing on someone with a deep inside knowledge of how big tech uses AI to manipulate the public. I want a partner with strong ideas about how to reverse those dire threats to democracy and to our freedoms. 자, 이제 2단계 짧은 문구 영작해서 말하게 합니다. 한글 보면서 영어로 말하게 해주세요. 시작. (3단계로) 장문 독해합니다. 여기서는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공책에 적어서 번역하셔도 좋고 말로서 번역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영어 문장을 옮겨 적으면서 번역하시거나 영어 단어를 하나하나 소리내서 읽으면서 번역하면은 시간은 두 배로 더 걸리고 효과는 미미합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바로 한글로 적으시든지 한글로 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충분한 시간 들여서 정성스럽게 번역하시고 번역 끝나면은 플레이 다시 눌러서 대조해 주세요. 이런 시간 아까워서 대충대충 하고 넘어가시는 분은 영어 공부에 관한 한 소질도 없고 희망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 태도를 빨리 바꾸시든지 영어 공부 빨리 포기하세요.
자, 번역 시작. 저 이제 4단계 장문영작 합니다. 역시 적어서 하셔도 되고 말로서 하셔도 됩니다. 시작. 자, 이제 5단계 첫 단어 보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게 합니다. 처음에 테크놀로지를 했던 문장 기억나시죠? 지금 1, 2, 3, 4단계 착실하게 하신 분은 다 기억납니다. 자, 말하기 시작. 자, 이제 6단계. 여기는 단어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화면 정지시켜 놓고 말하게 해주세요. 시작. 자, 2부 7단계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들 번역 위주로 공부합니다. 여기서도 화면 정지시켜 놓고 단어 암기해 주세요. 시작. 자, 단어 암기 하셨으면은 그 다음 부분 들어봅시다. She has spent the last decade relying on neural network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utting-edge science to identify abuses in our government. She understands that the health of every American is a national security issue and a national security risk. Her work has proven time and again that health drives our economy, that it is the foundation of our mental health, our national happiness, our ability to lead the world in innovation, in prosperity, and in peace. I also wanted someone who was an athlete, who could help me inspire Americans to heal, to get them back in shape, and I'm happy to report that my vice president is an avid surfer. who attended school on a softball scholarship. I wanted right here in Oakland. I wanted someone who was battle tested, able to withstand criticism and the controversy and all the defamations and slanders and perjuries that are thrown against anyone who embarks on a presidential campaign. Technology has been 예, 화면 정지시켜 놓고 본인이 알아들은 것잘 정리하셔서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하시고 영어로도 한번 해주세요. 시작. 자, 이제 한 문장씩 번역 위주로 공부합니다. 화면 정지시켜 놓고 번역 시작. 자, 요 문장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짧은 문장 해석 시작. 자, 이제 반대로 짧은 영작, 영어로 시작.
자, 이제 전체 번역해 주시고 다신 분은 전체 영작해 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 암기해 주시고요. 예, 단어 암기하셨으면은 예, 이게 오늘 우리가 수업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찾아가서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까지 하라는 대로 화면 정지시켜 놓고 단어 암기도 하시고 번역도 하고 영작도 하면서 꾸준히 따라와 주신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너무 훌륭하신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같이 특별한 분은 1,000명 중에 한 명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분야 가시든지 1,000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되는 엘리트로서 크게 성공하실 분들입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도 계실 텐데 인내하시고 건강관리 잘하면서 꾸준히 노력하시면은 나중에 행복하게 웃을 날이 꼭 옵니다. 제가 그 산 증인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무척 가난했고 남자로서 육체적으로 허약했고 잘하는 것이 아무도 없고 참 장래가 암담해 보였는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노인들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노인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행복하게 될 소양이 있는 분들입니다. 계속 꾸준히 노력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한번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나중에 나는 왜 사나, 죽으면 어떻게 되나, 내세란 것이 존재할까, 신은 존재할까 이런 진지한 의문이 드실 때 저희 교회를 1순위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